게임 TV. 조금 길게 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2017 리그 오브 레전드 클럽 시리즈 윈터 파이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4강 저희가 선택 중계한 경기 언다딱이 아니죠. 위시가 올라왔습니다. 위시. 달에게 소원을. 달에게 소원을. 예전 이름은 달에게 소원을. 소원을 들어주셨나 봅니다. 그렇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많이 졌었던 네. 호우게이밍 상대로 이겨주기를 빌어야겠죠. 그렇죠. 자, 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운에 기대고 이런 소원에 기대고 그럼 안 되거든요. 능력. 그렇죠. 본인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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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이 필요한 네.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위시 선수들 이제 게임하는 컴퓨터 좌석을 잠깐 봤는데 네네. 와, 분위기가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계속 좋아야겠죠. 뜨겁고 계속 좋아야겠죠. 네. 자, 상대방은 호우게이밍. 네. 호우게이밍이 제가 알기로 2위로 기록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2위였었죠. 네. 10포인트 차이로 나라 선수들이랑 이제 해서 네. 2위, 3위. 네, 2, 3위를 나눠 먹었었죠. 네. 하지만 나라 팀은 RVS 고수 팀의 패에 올라오지 못했고요. 그렇죠. 네. 이번 경기가 여태까지 경기만 지켜봤을 때 호우게이밍 선수들이 조금 더 승률이 높은 건 사실인데 네, 네.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갑자기 위시 선수들이 람머스 정글 포식자 그냥 무앙 가지고 빵 몸통 버치고 약간 이런 느낌이 그 쑥쑥쑥쑥 네. 네. 물론 람머스 정글이 그렇게 잘 풀리면은 막 와, 이거 진짜 좋다. 와, 진짜 사기인데 약간 이럴 네. 수는 있는데 솔직히 잘 풀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카직스 정글 뭐 레 자르반 이런 거에 비해서 요즘 데스 챔피언이 아닌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를 봤는데 세주안을 고르더라고요. 아, 무난하고도 안전한 선택. 그렇죠. CC기 네. 확실하고 도주기 확실하고 이니시 좋고 탱커에다가 아군 지켜주기도 굉장히 좋은 챔피언들을 고르더라고요. 완벽한 정글러. 그렇죠. 네. 아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약간 조금 팀원들의 분위기를 좀 업시켜주기 위해서 람머스 정글로 좀 재미를 봤다면은 네. 이제는 손풀기 끝났다. 본격적인 게임 시작하자마자 세주원이 빵! 우리의 무서움을 보여주마 빵! 빵!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두 팀 선발 라인업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호우게이밍 타나 오유오 이상욱 선수 열심히 좀 하자. 정태균, 업셋 이재용, 핫캄스 김혜강, 우마루 양현민 선수고요. 위시 현 서영원 선수, 솔준우 김준우 선수, AW 야공 이동훈 선수, 봄이 이쁘네요. 김근영 선수, AW 재민이 신재민 선수입니다. 재민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옛날 우차상가에서 나왔었거든요. 재민이 죄송합니다. 제가 네. 거기까지 잘 모르겠네요. 우차사였나 개그 콘서트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 저 아이디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봄이 이쁘네요. 전 아까 전에 그 아이디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나는 여자가 좋아. 물론 그거를 네. 이길 만한 아이디가 나오기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전 저 아이디를 여기서 볼 줄 몰랐어요. 네. 나는 여자가 좋아요. 봄이 저게 분이요. 만약에 저 그 아이디가 만약에 영어로 프로씬에 진출을 한다면 I love girl인가요? 보통 그렇게 좀 길지 않고 그냥 러브걸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LG 러브걸 ILG로 갑시다. ILG. ILG. 예. 네. ILG. 네. 네. LG 괜찮은데? 괜찮긴 하죠. 네. 약간 조금 그 중의적 표현. 있잖아. 갱맘 선수랑 비슷한 네. 갱크드 바이맘. 네, GBM. 네, GBM.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IGL. 아, LG. Love girl. Like girl. 네. 봄이 이쁘네요는 그럼 뭐로 할까요? LS? 아니에요. 봄이 이쁘다. 이쁘다. Pretty.
봄, 스프링. 에... 넘어가죠? 네. 스페셜. 스페셜. 네. 아무튼 SP, 네. 네, 이번 경기는 위시 대 네. 호우 게이밍인데. 네네. 호우 게이밍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경기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죠. 어메이징했죠. 그렇죠. 막 2주차 때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올라오면서 막 점수도 잘 따고 결승전도 여러 번 진출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달에게 소원의 선수들에게 아니죠 이제 위시 선수들이죠. 위시 선수들이죠. 위시 선수들에게 따끔한 맛 이것이 상위권이다. 아하. 이 맛을 딱 보여줘야 되겠고 위시 선수들은 상위권 별거 없어. 우리가 올라가면은 우리도 상위권 돼. 네, 우리가 완전 그거다. 와일드 카드 팀의 저력을 보여주겠다. 조커 카드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비록 윈 선수들이 기권을 하면서 올라온 와일드 카드긴 하지만 이 와일드 카드가 쓴 맛을 보여주면은 어우 대단한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직접적으로 이게 걸려 있거든요. 이게 머니가 걸려 있습니다. 오케이. 자 머니가 걸려 있는 4강전 첫 번째 경기 함께 보시죠. 자, 뱀픽입니다. 역시 다이애나 미드 다이애나는 네. 저게 아이디만 바꾼 거예요. AW 네. 이하공 선수가 아이디만 바꾼 거기 때문에 다이애나 장인이었던 거는 변함이 없죠. 그렇습니다. 위시가 원래 달에게 소원을 달 뭐가 있습니까? 다이애나죠. 그렇죠. 네. 저 선수에게 소원을 빌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만큼 네. 잘해야겠죠. 아까 전판에 게임 하는 걸 잠깐 봤는데 탈리아도 잘하고 탈리아도 오. 잘하고 네 물론 탈리아만 두 판 하긴 했는데 탈리아를 잘하고로 전정을 할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 포기에 있어서도 다이애나만 하는 선수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팀 모두 다 미드 람머스요. 대단합니다. 소문을 들은 거죠. 거기 팀에 람머스라는 애가 있는데 위시 팀에 거기 팀에 람머스라는 거 잘하더라. 잘하더라. 네, 한 트라이. 자, 세주아니 카직스 자르반 다 살아 있어요. 네.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하공 선수가 탈리아를 많이 한 만큼 탈리아를 먼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자칸을 빠르게 가져가는 위시 선수도 와 자야라칸이 요즘에 핫한데 그렇죠. 확실히 상대적으로 다른 원딜들이 조금 너프 아닌 너프를 먹고 바루스를 밴을 해주면서 네. 그 이하 티어의 챔피언들을 잘 가져가는 느낌이에요. 그나마 저 두 챔피언을 상대로 좀 버티거나 주도권을 잡아가려면 케이틀린이나 이즈리얼 정도가 있는데 케이틀린 나오면은 브라움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죠. 그렇죠. 동상 맞추고 뇌진탕 터지면은 그 아래에 덧 깔고 강화 폭탄 빵. KT 스타일. 그렇죠. CC기 연계를 해줄 수 있는 탐켄치도 크게 나쁘진 않고 타릭도 네. 괜찮죠. 결과론적으로는. 자 호우 게이밍이 생각하고 있는 서포터의 그림은요 탐켄치입니다. 확 들어와주는 라칸이라는 이니시에이팅형 서포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막아주기 위해서는 탐켄치도 굉장히 쓸만하다 라고 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리아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탈리아를 가져갑니다. 이러면은 미드 챔피언을 조금 더 견제를 해주는 게 위시 선수들에게는 조금 더 유용하게 조금 어느 정도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네. 미드 쪽 밴을 하는 게 아니면 탑이라든지 카밀이 살았어요. 카밀을 아직까지 살려놓고 있고요. 빅토르가 밴이 됐습니다. 확실히 미드 쪽에다가 챔프포 겨냥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렇죠. 호게이밍은 뭐 당연히 지금 정글러가 안 나온 위치이기 때문에 네네. 세주안이랑 뭐 자르반 정도를 밴하는 게 무난한 것 같고요. 카시오페아까지 미드 쪽에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가요? 여신의 눈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챔피언들은 일단 다 밴됐죠? 오 라이즈 카시오페아 업셋 선수가 주로 잘 들었던 모스트 3픽을 조이 빼고 다 밴했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약간 탈리아를 라인전에서 이기고 싶다라면 르블랑 같은 챔피언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유틸 부분에서는 밀리겠죠? 스카너! 명실공히 이제는 내가 1티어다. 확실히 저 포식자 정글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약간 포식자 정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워윅? 워윅?
자, 르블랑 라인전 조금 강하게 가겠다는 거겠죠? 르블랑을 가져가 줍니다. 탑은 뭐 가장 무난한 거는 사이온 아니면은 제가 초가스. 말한 초가스도 있고요. 카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조합에서는 확실히 카밀을 골랐을 때 상대방이 막을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어요. 나르 블라디미르 물론 카밀이 마법고마 체오톱톱으로 묶었는데 스카너가 그걸 밖으로 끌고 나오면 좀 웃기긴 하겠네요. 그거? 좀 웃기긴 하겠네요. 그 네. 구도가 네. 또 그런 거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일 거잖아요. 그렇죠. 갱플랭크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방금 전에 네. 언다딱 선수들과의 게임에서 위시 선수들이 네. 하드킬을 했었던 조합이 두 개가 있었는데 어떤 거죠? 탈리아와 갱플랭크였거든요. 그 두 개가 둘 다 일단 나왔고 네. 바텀에서도 역시나 라칸 조합 자야 라칸 조합 네. 강하잖아요. 물론 강하죠. 케이틀린과 탐켄치도 밀리는 편은 아닌데 네. 주도권 싸움을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6대 4 정도로 자야 라칸의 라인전이 그렇게 좋습니다. 6대 4 정도까지요? 네. 확실히 뭐 체력 관리도 괜찮고 네. 이니시면 이니시도 좋고 라인 클리어도 자야면은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이 전반적으로 바텀 쪽과 미드 쪽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게임은 바텀 미드 쪽에서 펼쳐질 것이다. 네. 왜냐면 뭐 탈리아 같은 경우는 탑 로밍보다는 사이언 잡기 굉장히 껄끄럽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바텀에 가서 조금이라도 몸이 약한 탐켄치를 잡는 게 양팀 선수들의 생각이 조금 보일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들떠있네요. 네, 호우게이밍 선수들. 네, 우리 여태까지 많이 이겼으니까 네. 이번 판도 무난하게 이기자 약간 이런 식의 소통이 오가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긴장이죠. 위시팀 확실히 조금 유스 시스템 저희가 이제 4강부터는 선택 중계를 하고 그 8강부터 4강 그리고 결승전까지 저희가 4강까지는 선택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인 즉슨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관하시는 분들. 아니요. 직관이 아니라 선수들이 아, 올라와서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 쪽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이 내려갈 차편 그런 게 만약에 선택 중계를 하지 않고 풀로 다 경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 시간대가 10시 이후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한 잘하면은 막 풀세트를 다 했다고 가정하면 네네. 한 12시에 끝날 경우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7월 달을 7주차쯤인가 그때 셧다운 한번 걸린 경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2017 롤클럽 시리즈 윈터 파이널 본방사수 이벤트 두 번째 2017 크리시 윈터 정규 시즌 1위 클럽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분께 슈퍼갤럭시 애니 스킨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경기를 했었었죠? 했었죠. 그니까요. 이거 뭐 네, 오늘 경기를 모두 했을 거예요. 아마 1위 팀은 네. 자, 네이버 클럽 시리즈 공식 카페 http://cafe.naver.com/rollclubseries 8강 3세트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여기 4강 1세트 이벤트 게시물 아닙니다. 네. 4강 1세트 이벤트 게시물 아니고요. 아, 이게 맞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살짝 약간 조금 네, 커뮤니케이션의 오류. 네. 네.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있었다. 네, 네, 네. 자, 4강 1세트 이벤트 게시물 맞답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네, 네. 네니오 같은 느낌이죠? 네니오. 네. 틀린 것 같지만 틀린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였다. 네, 네, 네. 네. 뭐 가끔씩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걸 말은 바꾸라고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럼요. 계약은 바꾸면 안 되는데. 그렇죠. 구두 계약은 구두 계약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직지심체 유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또 큰 거 하나 배워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래쪽에 나와 있죠. 지금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포트.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포트. 탈리아 대 르블랑 구도. 사실은 탈리아 대 르블랑 구도 자체는 네. 라인전은 르블랑이 세요. 라인전은 르블랑이 세다. 뭐 마법공항 리볼버라든지 약간 이런 아이템이 조금씩 나오면서부터는 탈리아가 아마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 그냥 1대1 구도만 놓고 봤을 때는 탈리아가 르블랑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아마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하공 선수의 플레이를 잠깐 봤어요. 돌아다니더라고요. 로밍이다. 네, 로밍이다. 네.
먼저 그냥 빨리빨리 라인 밀고 로밍 다니면서 네. 나머지 라인을 터트려버리는. 그렇죠. 나머지 라인을 터트려야 되는데 문제는 탑은 가도 잡기가 힘들 거예요. 일단 사이온이기도 하고 갱플랭키기 때문에 CC기가 확실히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확정 CC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력한 이니시팅 수단을 가지고 있는 라칸 쪽으로 스카너랑 같이 가면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깔리는 갱플랭크의 술통, 아 그 술통 폭발이 아니죠. 폭탄 세례. 네. 예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4강 첫 번째 경기. 호우게이밍 대 위씨의 첫 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블루 팀의 호우게이밍 그리고 레드 진영의 위씨 팀입니다. 그리고 호우게이밍 선수들의 조합은 네. 웬만하면 라인전을 지기 싫어하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인전을 지기 싫다? 그렇죠. 라인전 지기 싫고 후반으로 가면은 우리도 크게 나쁘지 않은 조합이다 해서 골라온 것 같고요. 네. 치명적 속도 자야네요. 저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더 빨리 때리겠다. 좀 더 저는 솔직히 원딜러들은 기민한 발놀림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 기민한 발놀림이 체력 효과도 좀 미세하게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동속도가 증가가 되다 네네네네. 보니까 카이팅 할 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아, 네. 네, 한 대 치고 빠지는데 유용한데 치명적 속도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잘 어울리는 원딜은 코고모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굳이 카이팅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즈모도 딱 세워 놓고 치면 된다 보니까.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네. 그래서 사실은 치명적 속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들고 온 이유를 이번 판을 통해서 보여줘야겠죠. 네. 그리고 저도 생각을 했던 건데 제가 썸머 시즌에는 조금 팀이라든지 선수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스토리를 만들었었거든요. 뭐 이 팀은 뭐 14년도 삼성 같다, 15년도 SKT다 뭐 이런 식으로 팀에다가 이름도 좀 붙여주고 15년도 SKT 네네네네 선수들한테 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줬는데 네. 요번 클럽 시리즈는 뭔가 그 존버 메타, 존엄하게 버티는 메타가 만연해서 그런지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선수들이라든지 팀 같은 경우가 조금 없었어요. 딱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어떤 선수죠? 멋쟁 비오 선수. 아, 멋쟁 비오 선수 있네요. 그 선수밖에 저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 본인이 이런 개성을 살린다기보다 좀 팀적으로 운영을 잘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죠. 물론 네. 개성을 살리는 경우도 있죠. 방금 정 같은 경우는 이제 위씨의 정글러 솔준우 선수의 람머스 정글 같은 거. 람머스 정글 같은 거. 대회에서 네. 꺼내기 쉽지 않아요. 그만큼 네.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고 약간 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네, 난 이런 정글을 골라도 잘한다. 약간 그런 자신감 같은 것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보시면 라칸이 쿵쿵입니다. 저 쿵쿵이 같은 경우는 네. 견제하기도 괜찮고요. 쉴드 쪽에도 그렇죠. 효과가 있죠. 쉴드 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쉴드를 주는 것도 있다 보니까 쿵쿵이가 네. 주는 피해는 너프를 먹었는데 그 쉴드는 너프는 안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잔나 같은 챔피언도 콩콩이 되는 이유가 저런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자, 빈결 강화의 위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려주는 지금 사이온도 빈결 강화고 탐켄치도 빈결 강화예요. 서로 때리면은 좀 볼만하겠는데요. 네. 서로 느려지면서 이즈메 스타일. 네. 자, 열심히 좀 하자 선수가 안쪽에다가 와드 해놓고 와드가 참 꼼꼼히 잘 돼있네요. 게다가 스카너도 네. 요즘 들어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조금 버프를 받았었어요. 아, 버프를 받았었다. 그렇죠. 자, 1대1 안 약해요. 저게 앉을 것 같은데요. 네, 스카너가 저 영역 안에 저 옥타곤 그 누캄프 안에 있을 때는 이거 뒤쪽으로 빠져나가고요. 저만 빠졌고요. 소모값에서는 호우게이밍 선수를 조금 더 기분이 좋네요. 네. 게다가 기민한 말놀림으로 어느 정도 체력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비스켓을 들고 왔어요. 바텀 케이틀린과 탐켄치가 그래서 라인 유지력에 있어서는 절대 밀리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톡톡 손에 맞죠? 근데 좀 많이 맞았는데요. 네. 그래도 비스킷 있고 뭐 타곤산도 있기 때문에 고대유물 방패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카직스가 탑
살짝 움직였는데 이거 네. 구도 자체는 좋아요. 이거 많아도 없고 다이브 스타일 자, 다이브 냄새가 1903으로까지 깔끔합니다. 열심히 좀 하자가 탑을 노려주면서 위시 헌 선수를 잡았습니다. 타나 선수가 부패 물량 마시면서 네. 조금씩 딜 교환을 계속 지속적으로 걸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카직스가 집 갔다가 초코병 사부를 사 들고 올라오라고 콜을 한 거예요. 아 미리 네. 자 그... 느려 네 딜 교환 성공적으로 해주고요. 위쪽에 스카라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코병 사부를 강타 쓰고 나서 형타로 추가 피해까지 들어가게 하고 네. 깔끔하게 킬을 만들어낸 부분이고요. 자 톡 때리고 살짝 피해주고요. 오 못 피해서 못 피할 것 같으니까 미리 먹어줄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사실은 안 먹어줬으면은 에어건은 걸렸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먹어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투망 반응을 하긴 했는데 거리가 조금 네 그리고 지금 질문이 나온 게 있는데 네네 탈리아 상대로 르블랑 뽑은 거라고 하시는데 네 맞아요. 탈리아가 라인전이 세다는 아니죠. 네. 네. 아니에요. 확실히 아닌데 르블랑은 라인전이 셉니다. 그렇다 보니까 때문에 네. 뭐 라인전에서 찍어 누르겠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져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지면은 없는 르블랑이 약간 조금 힘은 빠지긴 할 거예요. 네. 그 후에는 이제 뭐 2대1 싸움이라든지 소규모 교전 아니면 한타 때 상대 딜러진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딜을 넣어주는 구도를 보여줘야겠죠. 르블랑 같은 경우는 라인전에서 이기지 못한다라면 네. 자 이런 식으로 딜 교환 보통 사이온 하면은 아까 콜리캐스터님도 그렇고 네. 플레이 스타일이 물론 모두 다 다르겠지만 이 사이온은 조금 더 더러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냄새가 조금 납니다.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네. 네 거죽을 두텁게 하는 걸 좋아하는. 네. 보통 라인 클리어를 위해서 E라든지 네. Q를 좀 많이 선발을 하는데 네. W 선발을 하네요. 저걸 보통 선택을 하나요? 전 처음 봤어요. 네, W 선마. 자 궁극기 있는 사이온이에요. 네 맞았고요. 자 자 너 아까 전멸 없잖아. 시작 안 합니다. 바텀. 솔 주마. 내 꼬리 맞지 봐라. 그리고 에어본까지 연계 좋아요. 하지만 단단하긴 한데. 자, 탑 쪽. 자 이쪽에서도 버틸 수 있나요? 타나가 맞으면서. 아 쳤어. 초쿠병 사브르. 와 진짜 아슬하게 잡았네요. 레드 데미지와 초쿠병 사브르. 만약에 이게 8.3 버전이었으면 갱플랭크는 살았습니다. 왜? 초시계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초시계가. 10분으로 늘어났거든요. 10분으로 바뀌어서 어! 나 초시계 눌렀는데 아이고 풀타임이 300초가 남았네. 아직 남았다. 아직 300초 남았다. 여기서 폭탄 세례까지 쓰면서 라인 클리어 잘하긴 했는데 CC 네. 연계도 잘 들어갔고 첫코뱅의 사보를 들고 있는 카리스다 보니까 평타를 쳤을 때 추가 피해가 들어가잖아요. 아 여기서 큐 네 저거 보고 안 죽는 줄 알았거든요. 레드 데미지랑 첫코뱅의 사보로 죽은 거예요. 저거 솔직히 못 잡았으면 욕먹. 타나 선수가 잠깐만 아 미안 아니, 아 근데 아 아니네 어. 잡았어 괜찮아. 네. Not bad 이 말 나왔을 거예요. 저 아까 저걸 봤거든요. 근데 죽어서 아 저게 내가 잘못 본 거였구나 했는데 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잘못 봤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네 저도 현실을 부정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잡긴 잡았지만 실수는 있었다. 네 그래도 탑 쪽에서 손해를 본 거를 바텀 쪽에서 자야가 킬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메꾼 건 맞기 때문에 어 이거 탑 계속 괴롭혀요. 갱플랭크의 존재를 없애버리겠다. 어 안녕? 보긴 봤는데 르블랑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카직스도 일단 올라왔거든요. 일단 도망가는 거 테로 차단해놨고요. 짱! 나올만하니까 나와. 자 그리고 르블랑 칼리아 등장! 잡았어요. 자 2대2 다른 방향에서요. 2대2 살짝 맞춰주고요. 자 근데 지속딜에서는 탈리아가 좋아요. 탈리아 매우 탈리아. 강력합니다. 강력함 그 자체. 앞으로 전멸 쓰면서 따라붙지 않을까요? 안 붙나요? 자 패시브 활용해서 벽에 붙으면 이속진간데 아, 거기까지. 방금 전 구도는 르블랑이 차라리 스카너를 봤으면은 네 스카너를 그냥 빠지고 자 냠냠 자
자, 속박. 그런데 전멸 있어요. 전멸 있고요. 아, 이거 진짜 순간이동 두 명 다 와요. 8.6번 옛날에 자 사이온코. 자,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안 맞았는데. 털어졌고요. 와, 바텀에서 싸운다면은 두 명이 와요. 뭐죠 이게? 이게 게임이냐? 불편한 게임이에요. 아니, 바텀끼리 안 되니까 친구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가 센 친구들이 와요. 네, 어깨 형님들. 어깨 형님 한 명이랑 도끼 마법, 들고 있는 네, 마법사 한 명. 마법사 네. 한 명. 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있다. 너네만 있냐? 우리도 있다. 파닉스 혼자서 드래곤 먹고 있고. 네. 근데 이거 한번 체크할 것 같은데요? 체크가 되면은 아니에요. 바텀 내려갑니다. 바텀 가요. 바텀 가요. 바텀 가요. 바텀 가요. 바텀 가는데 관심 아예 없어요. 자, 포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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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라. 뜨거라. 이래서 근데 뭐하는 거죠? 양념 먹었어요. 뱃속에서 소화되고요. 솔주. 자, 그니까 다시 뒤쪽에서 폴짝. 너 아까 통 없잖아. 아야, 너 통 없잖아. 없거든요. 통 없잖아. 사라졌고요. 르블랑 등장. 탐켄치. 탐켄치까지 같이 사슬 맞았어요. 오히려 한쪽으로 끼워버렸고요. 포탄셀이 앞에서 막아줍니다. 지갑 변동 안 들어가가지고 깔끔하게 먹어줬고 갱플랭크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순간이동 한번 타볼만 했거든요. 근데 타봤자 자신의 역할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포기했어요. 네, 자신의 성장을 꾀했습니다. 역시 호우게이밍. 결국에는 처음에 이득 본 거를 날렸죠. 여기서 솔준호 선수가 그냥 아무나 일단 보이는 걸 끌고 갔었더라면은 네. 어땠을까. 저기서 결국엔 궁극기 꼬리 맛도 못 보여주고 전멸 전갈 맛만 보여줬거든요. 여기서 궁극기 없는 자야도 깔끔하게 잡혔고요. 그 후에 탐켄치의 시면의 통로 깔끔하게 슬로우 걸어주고 여기서 살짝 위험했어요. 지갑 네. 변동 했는데 일로 왕 냠냠냠. 상대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 팀도 잘 먹어요. 그렇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호우게이밍 팀은 그 챌린저스 승강전까지 참가를 했었던 팀입니다. 그렇죠. 네, 승강전에서 아쉽게 탈락을 하긴 했는데 거기까지 올라간 일단 실력이 증명된 팀이고요. 맞습니다. 확실히 네. 실력이 증명됐고 또 네. 이번 경기에서도 보이다시피 팀워크가 좀 잘 맞아요. 방금 전에 좀 초반 부분이긴 한데 탑에 3인갱을 갔을 때도 네. 물론 약간 좀 신호가 안 맞았었던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잘했었잖아요. 그렇죠. 만약 거기서 손해만 볼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갱플랭크를 데려가는 약간 그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잘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위시 선수들이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버티면서 조금 쇄신하는 분위기 만들어 봐야겠죠. 자, 바텀 쪽 때리고요. 스카너 뒤에 살짝 보고 있는데 어? 네. 못 맞으셨어요. 못 맞으셔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림. 지금은 이제 카직스의 딜도 무시는 못할 것 같은데요. 자, 그니까 자, 아래쪽으로 한번 이거 한번 사이온 디! 사이온 디! 운전 빠바! 빵! 그러면은 슬로우 걸리고 에어공 빵! 그대로 전사. 와, 사이온이 이렇게 좋습니다. 자, 자 들어가요, 들어가요. 우마루라도 잡자, 우마루. 우마루 이 녀석 일루와. 일루와 CC 연계. 이거는 좋았는데, 네. 자 르블랑 카직스 둘 다 옵니다. 이거 빠져야 될 텐데요. 그렇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있을까요? 자,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사슬 맞았어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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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이쪽으로 살아났고, 아, 케이틀 레피스 메이커. 아마 저희 클럽 시리즈가 패치에는 가장 빠를 겁니다. 가장 빠르죠. 지금 LCK는 8.3버전. LCS도 아직 8.3버전으로 그렇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가장 빠를 겁니다. 네. 클신은 네. 항상 라이브 서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환경과 똑같은 환경에서 경기를 진행해드립니다. 아직까지 LCK나 LCS는 전부 다 초시계가 6분 아닌가요? 6분입니다. 네. 라이브 저희. 서버로 진행을 하는 대회가 저 우리 클럽 시리즈밖에 없어요. 저희만 10분. 네. 어, 이거 이거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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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탐켄치 등장. 전멸 없어요. 전멸 일로 없는데. 어, 안 맞았는데 때리고. 그래도 그냥 어. 한 내가 마무리한다. 한 대. 어? 안 돼. 어? 아니. 마. 아니란 거 아닌가? 어. 르블랑 등장. 이거 환영이고요. 저걸 사네. 이걸 살려주네 아닐까요? 약간 좀 살려준 애가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도 가끔 실수를 해요. 네. 점화를 걸었으니까 아 저건 죽겠지 하고 냅뒀는데 점화가 끝난 타이밍이었죠. 자 여기서 포식자 이리온 포식자에다가 이니시 가능한 라칸이 들어가니까 상팬치가 전멸도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물물랑이 잘 들어왔죠. 네. 굉장히 잘 파고 들어와서 어그로를 굉장히 잘 끌었어요. 물론 네. 순간적으로 딜을 넣은 것도 맞았고요. 물물랑이 잘 넣었죠. 그렇습니다. 팀워크가 빛나는 팀. 솔직히 케이틀린이라는 챔피언 자체가 스킬 딜이 센 편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평타 기반이죠. 그렇죠. 평타 기반 원딜러이기 때문에 스킬 데미지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닌데 네. 저런 식으로 호흡을 맞췄을 때 보통 솔로 랭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평타를 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서 평타 말고 빵! 그렇습니다. 자, 오 돌아가는 부분에다가 속박까지 일단 초식에 이건 죽었죠. 총을 두 개를 뺐죠. 오 소모값은 나쁘지 않아요. 네. 오 되게 많이 이득 본 것 같은 느낌인데 하지만 미드가 비기 때문에 미드 쪽 자 사이온 자, 사이온 사이온이 사이온이 빠라밤 빰 빠라밤 빰 빠라밤 옵니다. 안 가네요. 가나요? 아쉽네요. 사이온 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아직 장사는 안 하는 걸로. 네 아직까진 걸로. 조금 더 길을 모아야 되나봐요. 네. 이러니까 미드 포탑만 밀렸죠. 르블랑 전사와 함께. 근데 네 위시 선수들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나쁘지 않다. 네 왜냐면은 네 지금 포탑 차이도 물론 있고 네 골드 차이도 조금씩 벌어지고 있긴 한데 따라잡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예 희망이 없고 그런 느낌도 아니고 네 아 이거 W 선마가 왜 그랬을까요? 저게 좋다고 판단을 거겠죠. 네. 네. 그렇겠죠. 네. 근데 좋은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연구 결과가 있었겠죠. 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네. 결과론적으로 라인 클리어를 해줄 수 있는 챔피언들이 위시 선수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버틸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버티면은 결국에는 한 50분 경기 가서 풀템전 했다 쳤을 때 누가 더 캐리력 있는 챔피언들을 많이 가지고 있냐는 제가 봤을 때 위시 선수들이에요. 갱플랭크부터 시작해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금빛 그렇죠. 섬광 라칸까지. 게다가 카직스는 분명히 후반에 갔을 때 힘이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 스카노는 어차피 단단하니까 앞에서 맞아주면서만 좀 버티면은 되거든요. 어디서는 이제 갱플랭크 협상의 실드가 한 번에 안 깨지려고 W를 선마한 것 같다라는 의견도. 근데 네 물론 그럴 수는 있기는 하지만 네네 문제는 협상의 쿨타임이 더 짧아요. 많이 짧죠? 그러니까 네 한 방은 무조건 맞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어차피 두 방 맞을 거 세게 때리는 걸로 네. 네 그냥 세게 맞고 라인을 빨리 미는 게 어떻냐라는 건 제 의견이고요. 네네 우리 선수도 조금씩 이제 생각의 차이는 있겠죠. 네네네 선택을 그런 식으로 한 거겠죠. 자 현재 18분가량 게임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 골드 약 2000골드 호흡게이밍이 앞서가는 중입니다. 자 사이온이 슬금슬금 내려와요. 네. 그리고 자, 전령. 전령. 전령도 한 사이먼디 하거든요. 한 이니셜디 해요. 라이프로 잘 됐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오 형이 왜 거기 있어? 뭐야, 깜짝이야. 놀랐죠. 지금 화들짝 놀랐어요. 카직스가. 형이 여기서 왜 나와? 네. 영광 나온. 자, 이니시 열었습니다. 양양 먹었고요. 아, 스킬이 다 자, 일로 왕 사이온을 끌고 나요. 사이온을 끌고 오면 자 사이온 궁극기예요. 대박! 상한 용광까지 애들 너무 느려요. 그런데 카직스가 전사했고요. 한번 띄우고요. 케이틀린 딜 계속 때려요. 계속 때립니다. 테레 때리고 사라졌고 더블킬! 자 탈리아 지속들 톱 밟았어요. 둘 다 밟았는데 비장 한발 솔주르가 쉴드량으로 막아내고요. 저 방금 맞은 건가요? 안 맞은 느낌이죠? 방금 전 구도에서는 솔준우 선수가 왜 사이온을 끌고 왔지? 네 사이온 끌고 오자마자 사이온 풀리어서
궁극기로 에어본 대박 터뜨리고 카덱스 들어가고 케이틀린 뒤에서 프리딜 놓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거든요. 사이먼이 조금 몸집이 비대해서 잘못 클릭이 된 게 아닐까. 겹쳐 있지 않았을까요? 근처에 없었어요. 탐켄치밖에 없지 않았나요? 일단 여기서 보면은 이니신 굉장히 잘 열었어요. 라카니. 근데 탐켄치로 한번 먹어주고 여기서 끌고 와야지 했는데 탐켄치랑 사이온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탐켄치를 끌고 오던가. 에어본 대박. 여기서 케이틀린 보시면은 더 깔고 평타 치면서 계속 꾸준히 때리죠. 근데 풀딜 자야가 빠지면서 덧칠발 그리고 탈리아도 빠지면서 덧칠발고요. 네. 갱플랭크도 빠지면서 덧칠발고요. 네. 덧 묘수 한 20수를 앞서봤다. 네. 바닥에다가 까는 거 거의 스웨인급 묘수를 만들어낸 하캄스 선수. 덕분에 케이틀린의 성장이 말도 안 되게 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3킬 3어싱. 케이틀린이 가장 센 타이밍이 언제냐? 세 번째 쿼어템이에요. 세 번째 쿼어템. 여기서 고속 연사포가 나오. 오! 아이고야. 기장의 한 발 안 맞았어요. 쉴드도 안 꼈네요. 좀 남네요, 쉴드가. 저 선수가 자야 선수. 제가 이름을 많이 많이 못 불러드려서 아쉬운데 전 저 아이디가 참 마음에 들거든요. 봄이 이쁘네요. 봄이 이쁘네요. 참 이 계절 춥고 딱딱한 겨울을 지나서 미세먼지와 황사가 가득한. 자 싸이오 싸이오 싸이오. 미니슬팀 맞긴 했는데 혼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어느새 세 명이고 옆에 르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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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압 받았는데 제압이에요. 르블라 돌아와요. 반영으로 돌아갔고요. 자 탐켄치가 갱플랭크 먹었고요. 소화력이 좋은 탐켄치. 암흑 인장 병타 더블킬 떴고요. 또 떴어요. 와 르블랑 정말 까다롭잖아요. 옆쪽에서 치고 빠지고를 해요. 체력 보세요. 다 찼어요 이제. 마법공학 총검의 힘이다 이게 바로. 다시는 르블랑을 무시하지 마라. 솔준호 선수 전멸도 없고 강타도 아직 풀타임이라서 이거 발언을 막을 수 있나요? 전멸 없으면은 스카나는 들어갈 수 있는 재간이 없죠. 게다가 저 솔방울탄도 이제는 300초가 걸려요. 안 나와요 이제. 잘 안 나오니까 발언은 깔끔하게 챙깁니다.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발언 챙겨가면서 글로벌 골드 5천 차이 벌립니다. 케이틀린 3천은 3코어 템까지 나왔고요. 이제 저걸 막으려면은 솔준우 선수가 영광 켜고 포식자 켜가지고 들어가서 끌고 와야 되는데 탐켄치 때문에 그게 쉽지만은 않죠. 그쵸. 가고 있는 걸 먹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가고 있는 걸 먹는다는 게 이제 탐켄치가 잡아먹었을 때 탐켄치가 꼬리를 야 탐켄치를 스카너가 꼬리를 딱 찍어서 물고기처럼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거를 탐켄치가 덥석 물면 실만 남아있고 다시 데리고 가나요? 일단 탐켄치 뱃속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뱃속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요. 저게 아마 제압이다 보니까 네. 말자 궁극기랑 좀 연관지어서 보면 편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 말자 궁극기도 탐켄치가 먹어주면 괜찮거든요. 먹으면은 제압은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긴 하는데 딜도 들어가요. 네. 근데 카노 딜 들어가봤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피드 유저다 보니까 네. 피드 스틱이 빨대를 쓰고 있잖아요. 흡수를 쓰고 있을 때 탐켄치가 잡아먹으면 딜은 들어갑니다. 아 딜은 들어간다.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거 암살 한번 암살 거죠? 암살 지각 변동 루데네 메아리도 있어서 순간 딜을 세요. 맞았. 짜슬러 전멸이 빠졌어요. 안 썼으면 죽었어요. 네. 몇 개 안 맞았는데 전멸 빠졌고요. 두 개 맞았죠? 네. 총검 하나하고 오 비장의 한 발이 저렇게 센 거 오랜만에 보는데요? 지금 평타 한 방이 아파요. 네. 자 저 덧 조심해야 됩니다. 묘수예요. 지금 안 보이게 하나하나 깔아놨고 저 덧 삭제 좀. 아 저거 지금 밟으려면은 스카너가 밟아야 되는데 네. 한 대 맞으면 아파요. 스카너도 이제는 아플걸요? 야 얼마나 유리하면 카직스가 맞아가는 점입니다. 카직스도 W 스킬에 체력 회복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아, 괴로워요. 사실은 호흡게이밍 선수들이 되게 편한 거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제 원거리 미니언도 잘 안 죽죠? 이거 맞았어요. 이거 죽었어요. 이거 탈진 써서 겨우 살았는데 탈진 네. 없었으면 죽었어요.
그러면은 바텀은 누가 막냐? 스카너? 가도 못 막아요 이거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그럼 탑은요? 밀리죠. 유일하게 라인 클리어할 수 있는 게 탈리아랑 자야인데. 네. 둘 다 지금 앞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사거리 싸움이 있어서도 호 게임이 더 좋았어요. 스무스하게 밀릴 수밖에 없죠 지금은. 자, 현재 좀 많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호우게이밍인데요. 탈리아가 혼자서 르블랑한테 뭔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바텀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밀리게 되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포탑 차이만 큰 골드 격차가 났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위시 선수들은 좀 더 버텨야 돼요. 갱플랭크가 스텔하게 도전이라든지 아니면 좀 방관한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버티고 결국은 버텨야 된다. 지속될 싸움에 있어서는 위시 선수들의 조합이 나쁘지는 않아요. 네. 갱플랭크의 화약통도 지속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좋고. 근데 센데요? 네. 탈리아도 그렇고요. 자야도 그렇고요. 하지만 한 방에 꽝 하고 붙었을 때는 네. 호우 게이밍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죠 지금은.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뚫어버릴 만한 파괴력도 가지고 있죠 호우 게이밍. 이니시에이팅도 완벽하고요. 탱커들도 완벽하고요. 전멸 빠졌고요. 자, 르블랑 탑쪽 이제 조금 더 돌리겠죠. 네. 미드랑 정말 차근차근 조여 나갑니다. 좀 템포를 빠르게 하는 것도. 이거 암살 루치도. 호우 게이밍은 템포를 빠르게 가야 돼요. 후반을 주면은 좋지는 않거든요? 맞췄고요. 좀 아픈데? 네, 왜 저것도 아프죠? 레벨 차이가 나서 그런가요? 그렇겠죠. 예, 레벨 차이도 그렇고 뭐 원래 미드랑 오우 맞았어요. 자, 땡겨가면 안 돼요 그래도. 네, 꼬리맛 보면은 힘듭니다. 그래도 저 안쪽으로 끌려가게 되면요. 케이틀린의 체력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네. 체력해보면 금방 될 거고. 미드랑 바텀 동시 압박 들어가죠? 아, 미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답이 없었죠. 이게 지금 솔 주는 선수가 차라리 이니시를 열지 말고. 오! 이런 거! 아, 이런 거는 잘 열었네요. 그렇죠. 전방석. 자, 그니까. 잘 열었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열심히 좀 하다가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어그로 잘 끌었어요. 폭탄 세례 좋아요. 폭탄 세례 좋아요. 더블 킬. 자, 근데 자야 살아나갔어요. 자, 못 살았어요. 아, 와, 없애. 자, 와, 사슬로 되거든요. 체력회복 돼요. 사슬로 조금 슬로우 걸어서 도망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역으로! 반대쪽으로! 야, 센스! 여기 돌아가면서 체력회복! 또또또또동! 별로 안 되네요. 네. 똥! 그러니까 너 자신 있냐? 전멸 써서. 근데 더블킬 느낌이 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위시 싸해졌다. 위시 선수가 말한 거였어요. 너 자신 있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네. 공기가 무겁다. 방금 전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케이틀린이 아니란 거예요. 너무 안일하게 있었죠. 상대방의 이니시에이팅이 강한 챔피언으로 구성되어 있고 3킨치가 없는 상태고 수은장 CD도 없는데 저도 다가만 앞으로 나갔다. 이건 명백한 실수입니다. 죽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속될 싸움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시 선수들의 조합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여기서 잘 잡고 빠지는가 싶었지만 갱플랭크가 전멸까지 잘 활용해가면서 잡았죠. 그렇죠. 여기서 센스가 좋았는데 여기서 자 이거 먹고 차라리 먹지를 말지 그냥 도망가지. 같이 뛰어와가지고 죽었어요. 네, 나방처럼 파다다닥 들어와서 죽어주기. 그나마 다행. 호우게이밍 선수들에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로해주고 싶은 거는 네. 바로는 없었다. 이거 분위기 달라졌거든요. 위시 선수들 이제 자신감 획득했어요. 이제 케이틀린도 정신 차렸을 거예요. 탐킨치 너 내 옆에 떠나지 마. 넌 내 옆에만 있어야 해. 네. 근데 저럴 때 서포트 입장에서는 참 난감해요. 한심해요 원딜이. 난감하고 한심한. 네. 한심하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내 옆에 붙어 있어야지. 내가 네 옆에 붙어 있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물론 붙어 있을 수는 있어요. 말을 하면. 근데 자기가 절로 가놓고 왜 나한테 없었냐 그러는 거죠. 이거 위험해요. 매우 걸렸어요. 매우 걸렸어요. 걸렸어요. 하지만. 잡아봐. 최고 사기 스킬 뒤쪽 갈라버리고요. 바론 쪽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쪽은 산바람 바람삼. 자, 매 눈으로 먹이를 누리고 있는 르블랑. 천천히 가야 돼요, 유신 선수들. 천천히. 이동 속도가 이러면 카직스가 저기 돌아다닐 때 엄청 빠를 것 같은데요, 정말로. 우와. 우와. 산바람의 위력. 부시에서 부시 가는데 2초도 안 걸리네요? 네. 진짜 빠르게 돌아다니네요. 그럼 요우무 키면은요? 요우무 키면 와, 여기를 횡단하네요. 이 긴 거리를. 저기는 원래 돌아갈 수 있는 곳이고. 저 솔방울 못한 터트려 놔야 될 텐데. 고개 비행을 하는데 속도 진짜 빠르네요. 아, 알고 있어요. 솔준호. 그러니까 솔준호. 깼죠 지금. 자, 일단 이누신은 좋았는데 탈진 빠졌고요. 업셋이 바로 탈진 빼버렸고요. 카직스 사라졌고요. 봄이 이쁘네요가 잘 잡아냈습니다. 봄이 이쁘네요. 위치 잡아야 돼. 위치 잡아야 돼. 단단해요. 케이틀리 프리드. 케이틀리 계속 때려요. 갬플레크 솔톤. 갬플레크 화이트. 사이언. 계속해서 자 위쪽에서 체력 회복 다 됐어요. 카캄스. 자, 케이틀린 궁극기 없거든요. 이거 다 잡고 때리고, 싶은데. 때리고. 다 잡고 싶은데. 때리고. 다 잡고 싶다. 아, 이걸 다 살려가네. 그러니까 바론 두 바론 갈만 하나요? 근데 네. 일단 딜은 나오긴 해요. 충분히 나오죠. 와, 케이틀린 진짜 센데. 와, 저걸 다 살리네. 와, 이걸 다 사네 할 거예요. 그리고 카직스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뭘 기다려 먹어야지. 네, 매정하죠. 방금 전에 진짜 잘 싸웠어요, 위시 선수들이. 네. 게임플랭크의 화약통도 어느정도 잘 터트려놨고 치고 빠지기도 좋았는데 굉장히 아쉽겠네요. 자, 글로벌 골드 6000골드가량 호우게이밍이 앞서갑니다. 지금 자야가 마법 방어력 아이템을 아예 아무것도 안 눌러서 유령무이 정도밖에 오케이란 건데? 루블랑이 들어가서 탕탕탕 때리면 죽을 것 같은데. 탈진 없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때리면 그냥 사라질 것 같죠? 네. 그나마 탈진 있는 것도 이하공 선수거든요. 자, 일단 바로니까 탑쪽으로 돌려가지고 최대한 사이드 쪽 먹으면서 이득을 보는 건데 확실히 네. 속도가 조금 느려지긴 했습니다. 한번 노려보겠다. 카직스가 아까 부시 쪽으로 잘 올라오고. 자, 간다 보였어요. 가자. 탑켄치를 땡깁니다. 탑켄치 그대로 터져버렸고요. 탑켄치 없으면 케이틀린 누가 지키죠? 사이온이 지켜야죠. 와, 사이온 대박. 에어먼 대박. 케이틀린 다 때려잡아요. 아, 맞았어요. 트리플 킬. 마무리. 게임 끝났다는 것도 전멸 쓰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아름다운 한타가 나왔어요. 네. 와, 대박이에요. 탐켄치를 노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사이온의 완벽한 트리플. 네. 이거 월간 사이온지에 보내도 됩니다. 와, 이것이 사이온이다. CC가 에어분이 두 번이 연속으로 들어갔고 네. 케이틀린 딜 부터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죠. GG. 아까 와. 전에 무게 쪽에서 네. 쪼쪼이 막 환호성이 들렸어요. 아, 저도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이고 누가 이겼나 보다. 근데 보통 저런 식으로 환호성을 지르면 역전승의 주인공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거 탐켄치 자르고 이거 싸움 구도 보면 저거 잘하면 되겠는데 이 생각했는데 네. 웬열 그냥 사이온이 궁 잘 받아 가지고 흔히 많은 호우 게이밍이잖아요. 네. 호우 게이밍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경기는 호우 게이밍이 무난하게 아니에요. 굉장히 치고 받다가 네. 한쪽에 호우게이밍이 되게 유리했다가 다시 한번 허점을 찔렀다가 호우게이밍의 사이온이 드리프트를 완벽하게 하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네. 조심하십시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4강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17 리그 오브 레전드 클럽 시리즈 윈터 파이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